헨리 허드슨 초등학교는 1911년도에 개교했습니다. 옛 건물이니까 내진 설계가 돼 있질 않죠. 지금 내진 설계가 돼 있는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노란 건물은 1912년도에 지어진 목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재사용할 예정입니다. 새 건물이 완성이 되면 이 석조 건물은 철거한답니다. 1912년도에 지어진 이 노란 건물은 논의 끝에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레일러 위에 건물을 얹었습니다. 이날 밤에 밀물이 제일 높게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바지선을 이용해서 재사용할 장소로다가 옮기게 된답니다. 새 건물은 내진 설계로 되어 있고 거의 완공 단계입니다. 밤 10시부터 노란 건물을 옮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교사를 트레일러에 얹었기 때문에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선을 건물에 닿지 않게 위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트레일러가 움직입니다. 지면이 고르지 않고 인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계속 지면을 평평하게 고르는가 봅니다. 소음이 꽤 크죠? 교통신호등이 있는 장치를 길과 평행하게 방향을 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건물 실은 트레일러가 인도를 넘었을 때는 약간 출렁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은 계속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움직이곤 합니다.
트레일러가 드디어 안전하게 차도로 내려섰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집니다. 저도 트레일러를 따라서 걸었습니다. 111년 된 헨리 허드슨 목적 건물 스쿨하우스가 다른 보금자리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지켜보러 나왔습니다. 거의 이 지역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옐로우 하우스의 이동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 작별 인사를 하네요. 굿바이. 지금 짓고 있는 새 건물이 아웃 오브 스쿨 케어 룸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길을 가로지르고 있는 신호등을 길과 평행한 방향으로 지금 틀고 있습니다.
saw them setting up for ours. I actually walked them.트레일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교통신호 등을 코너 스트리트와 평행하게 틀고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큰 작업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트레일러가 마지막 글자로 통과하는 것을 못 보고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앞쪽으로 넓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라드만입니다. 밀물이 가장 높게 들어오는 때에 바지선을 띄우고 바지선에 트레일러를 싣고 버라드만을 건너가게 된답니다. 목적지는 노스 밴쿠버의 스커미시 네이션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